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마님 박트라 맥주 샴푸와 함께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얘기 해주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이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뵙습니다. 아유, 표시가 네. 좀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네. 제목만 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네. 시장 좀 떨어졌다가 반등을 좀 줬는데 이거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목이 난기류네요. 난기류입니다. 예. 터뷸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어쨌든 전문가들이야 어쨌든 비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어쨌든 풍랑이 일어도 배를 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막상 여기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해 봤을 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 하락장 3,300부터 3,000선까지 빠지고 할 때부터 고객들 분들한테 많이 빠지셔야 된다, 인버스 해야 된다라고 줄여놓고 지난주 들어갔거든요. 그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목요일 날 FOMC 끝나기 전에 제롬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사두자라고 들어갔는데 그거 맞았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본 게임은 시작한 게 아니고 권투로 친다고 하면 14라운드 중에서 원투 라운드 정도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이제 매크로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장이 일정 상태의 균형 상태에서 어떤 좀 정적인 상태를 만들 때 다시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로 치면 이제 비행기가 사실 이렇게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사진을 찍으면요 네. 모양이 똑같습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그걸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걸 보면은 올라가는 건 줄 알고 착륙할 때인 걸로 알지 그 상태를 딱 찍으면 자세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 상태로 일정하게 앞머리를 들고 착륙하고 앞머리를 들고 이륙을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상태를 보면 주식시장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지금 이륙하는 상태냐 아니면 다운하는 상태냐를 판단할 때 어떤 일정 스냅샷을 가지고 여기서 다운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주식을 실제적으로 만지는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지화면으로 보면 지금 정확히 분간이 안 되지만 네. 앞뒤 맥락을 쭉 살펴보면 아마도 네. 지금은 빠지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장, 한국장 상관없이 빠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 한국장은 사실 이제 좀 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전략은 그렇습니다. 이제 비싼 미국장이 더 올라가면 한국장 끌고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장은 내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미국장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이게 레버리지도 과도하고 밸류에이션도 과도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너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포캐스팅이 조금 오버캐스트된 상황인 것 같다. 좀 안 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위에 덮어놓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빠졌을 때 한국을 사거나 한국을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면서 해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그 전략으로 21년부터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비싼 거는 뭐 정상 상태로 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싼 건 다 인정하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조금 약간 저거 하긴 한데 대가들 앞에서 제가 이런 썰을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이저우가 네. 이거 찍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1977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 행성들이 우리나라 이 태양계 행성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는 그런 때가 왔답니다. 그 170년마다 한 번 오는 건데 네. 아 그래서 이거를 위성을 한번 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다 탐사를 한번 하자라고 네. 하면서 보냈던 게 보이저우입니다. 네. 근데 걔가
간 다음에 토성 정도에 간 다음에 야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딱 돌려서 뒤를 찍었구나. 딱 찍은 거죠. 예. 찍은 사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백한 푸른 별이다라고 우리 지구는 푸른 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류가 알게 된 사진 한 장이 요겁니다. 걔가 찍은 게 이게? 예? 걔가 찍은 건데 어떻게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보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자. 예. 주식만 보고 전문가 얘기만 듣고 혹은 시장만 보면서 정보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좀 서두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시장을 보면 FOMO, Fear of Missing Out, 네.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그 다음에 GOT, 아, 이거는 뭐 신과 함께 이런 GOT이 아니라 연예인들한테 쓰는 그런 GOT이 아니라 네. 그냥 조금 뭐 한 번 두 번 맞추면 그냥 GOT이 되고 안 되면 저거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심리적인 형상이다라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경제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고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고 냉정하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두렵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포기고 그러고 나서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가시죠. 의존하고 미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러 와서 종교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판단이 네. 지금 조정장에서 때려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올 때 빠져줘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정도에 와 있죠. 여기 불 트랩에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거냐에 대해서 지금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스크 관리를 또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하락의 직전이네요. 시작이네요. 저 정도면 시작 혹은 뭐 바로 직전. 네, 바로 직전. 근데 사실 이게 뭐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참 쓸모없는 일이기는 한데 네. 10년, 20년을 하면서 제가 깡통을 찾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 대학생 때 닷컴버블 직장에 나오자마자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습니다. 네. 물론 리만은 뭐 주식시장의 버블은 아니었지만 어떤 돈을 쉽게 벌고 나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이렇게 좋은데 이걸 왜 안 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꼭지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터지는 버블에 있어서의 그 희생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대비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역금융 장세에 들어온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리만 브라더스 때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진 거는 7, 80% 빠졌지만 30% 빠지고 15% 반등했다가 40% 빠졌다가 25% 반등했다가 또 30% 빠졌다가 15% 반등했다가 이렇게 해서 2년간 더하니까 80%였던 거지 실제로 따라가면서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고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금 역실적 장세나 이런 것까지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론이 먼저 좀 나왔고요. 네. 거기에 대한 근거 혹은 뭐 네. 논리를 좀 이제 펼쳐 주셔야죠. 네. 그래서 지금 PPT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림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약간 대가들 앞에서 피구 앞에서 지금 막 드리블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FOMC까지 이 체크포인트가 나오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제롬 파월이 그랬거든요. 트랜지트리다. 그 다음에 인내할 거다라고 하는 단어를 했었는데 그게 뻥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 그러면 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은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공급망이 가져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맞냐? 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뻥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방... 자료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축 사이클이 과거와 비슷할 거냐.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고 2년 있다 금리 올리고 그 속도가 만만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장 그 예전하고 99년 닷컴 버블 이후에 혹은 서프라임 이후에 어떤 완화 정책을 한 다음에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그때와 비슷할 거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이제 결국에는 멀티플하고 어닝인데 지금은 멀티플이 빠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좋은 주식 붙잡고 있으면 될 거야. 앞으로 실적 잘 나오는 주식 있으니까 이놈 붙잡고 가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많아, 네, 그렇게 하고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잘못하다가 밟으면 이 어닝 포캐스트 자체가 뒤집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관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멀티플이 깨지고 나서 실적이 부러지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적인 데이터만 보고 있는데 폴리티컬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 네, 그 부분이 이제 은행 감독 부의장 선임 관련된 거를 상원 투표를 15일 날 한다고 하거든요. 네. 2월 15일 날 그러면 봐야 됩니다. 제롬 파월하고 같이 묶어서 나머지 가버너들을 인선을 하는데 그걸 상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건지를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월스트리트를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가 있을 때 월스트리트를 메인스트리트 쪽에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서플라이 디스트럽션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 네. 이게 트레이드 데피싯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게 GDP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잡히지는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재고 자산이 4.9% 늘면서 어떤 트레이드 데피싯,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물건 다 어디가 어디서 도대체 물건이 나서 이렇게 돈을 갖다 썼냐라는 거죠. 디스럽션이면 물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적자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무역 수지 적자 미국에 네. 적자가 안 나야죠. 아니, 디스럽션으로 지금 물건이 들어오질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기 국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물건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적자 많이 나고 있는 그게 가격이 10% 정도 올랐다고 하고 20%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건은 들어와서 적자로 다 꽂히고 있는 거고 그게 다 여기 보면 인벤토리로 다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고 자산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어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이유가 서플라이 디스트럽션이라고 하는 거는 뻥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건 다 어디 갔어? 그럼 이거 다 이 적자 어디서 이거 다 적자 어디서 본 거야? 라고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상품을 계속 소비하고 어딘가를 가져가고 물건은 다 들어오는데 왜 서플라이 디스트럽션이라고 얘기하는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재고 자산으로 다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빼고도 어떤 부분에서 1.3%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페드가 서플라이 디스럽션이 아니고 이거 유동성 때문이야라고 하고 말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 느낌은 제롬 파월과 연준은 금리를 땡기고 아수라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디스럽션이고 그다음에 트랜지터리고 그러면서 계속 다른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연준에서 인플레를 인정해버리면 네. 사재기가 들어가는 거죠. 사재기가 들어간다는 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테이퍼링하고 QT하고 금리 빠바바박 땡기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런 태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 말을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네. 지금 이제 뭐 말씀 주신 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입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전 세계 물동량 같은 걸 보면 네, 네. 과거보다 확실히 예를 들어 뭐 20% 줄었다 이러면 이제 20%가 더 줄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반도체 문제 등등 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잘
생각보다 주문은 밀리는데 못 만들고 있는 이유, 혹은 뭐 유럽의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도 지금 막 1, 2년씩 걸리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 그 무역 GDP 대비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물가로 타격하는 상황은 2018년도부터인데요. 제가 이거 다음에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트냐? 제 차트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5페이지인가요? 네,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이 있어서 네. 네. 요겁니다. 이제 2001년도에 WTO에 그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기다 차트를 하나 안 넣었는데 중국의 FDI라고 직접 투자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막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디플레를 수출하는 국가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2018년 이후 일어난 무역 전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조업 공산품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그 공산품의 핵심 기지인 중국을 때리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 외교적으로 중국과 합의를 치면 인플레이션을 내려가는 아주 단순한 로직의 직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네, 네, 네. 물건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생산 기지가 타격을 받고 거기에서 이미 가격이 비싸진 상태에서 유동성이 확 풀려버린 상황인데 아까 보셨듯이 수요는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저렇게 적자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예 없어서 네. 디스럽션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라 차 그냥 사지 않고 사부작 그냥 중고차 1, 2년 더 타야 될 애들이 돈 갖다가 그냥 새 차 사버린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 그렇게 하면서 수요가 창출되면서 인플레가 늘어났던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으로 이렇게 오는 이 선이 지금 무역전쟁 이전까지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보조금 주면서 물건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 돈을 풀든 수요가 땡겨주든 WTI가 오르든 말든 잠깐 조정만 해주면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키워드 키포인트가 되는 거지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런데 중국을 거세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러시아도 아폴로 우주계획으로 군비 경쟁하면서 파산시켰고 프라자비로 일본하고 독일 제꼈고 네. 이제 중국이 GDP의 75%를 갖고 들어오는데 걔들을 거세하기 위한 무역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는 이상 이 인플레는 그칠 수가 없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방법은 전쟁해야 되니까 방법은 금리 올리고 수요 캄다운 시키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어떤 본심을 드러낼 거다 페드도 그런데 네. 제가 보는 건 디스럽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 풀린 게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 생길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긴축을 하는데 99년 혹은 04년 07년과 같이 이때 04년 07년대에 저도 주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금리 올리기 전에 한두 달 쉬다가 금리 올리면 쫙 또 주가가 올라가고 또 한두 달 전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또 쉬다가 또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골디락스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99년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실업률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땡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 차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2007년이 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차트. 그러니까 실업이 타격을 받던 실업률이 타격을 받아서 쭉 빠져가지고 그게 회복되는데 6년 걸렸습니다. 76개월, 78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2001년도에는 이게 4년이 걸렸습니다. 48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라색은 22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실업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는 걸 보시면 딱 이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닷컴 버블 끝나고 금리 올리는 게 딱 4년 있다 올리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금리 제로금리 시작한 다음에 6년 있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금리를 땡기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미 템포가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서둘러서 했었어야 될 어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버렸고 그 실기가
네.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미 12월 달에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네. 11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땡겨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가 이제 2007년, 뭐 2001년, 1990년 등등 여러 번의 이제 경제 위기마다 얼마 만에 실업률이 다시 회복됐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네. 지금 코로나19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위기보다도 훨씬 더 짧게 네. 바로 실업률이 이제 극복이 된 거죠. 네. 그럼 그 극복된 실업률만큼 빨리 이제 금융적으로도 뭔가를 치료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다. 늦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거의 더블 다운을 해서 자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M2 증가율로 해서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M2 증가율이 엄청난 속도로 늘었는데 네. 닷컴 버블 때라든가 07년도에 서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는 M2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업률은 다 해결됐습니다. 이거 이미 실업률은 3개월 이상 고용이 돼야만 고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11월 달에 이미 했다는 건 9월, 10월, 11월 이미 고용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나오는 것들은 이미 후행 지표로 주식시장이 다 반영되고 채권시장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수가 반등한다라고 해서 나이브하게 우리가 인재 상황 해제라고 하면서 방독면 걷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중 독일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기지거든요. 네. 한국이 여기에 끼었다라는 거에 어떤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으면서 이게 여기서 공산품이라고 하는 건 다 만들어내는 국가들인데 여기에 물가가 이렇게 PPI가 막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출 가격이 엑스포트 프라이스인데 네. 수출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캄다운 될 거냐 앞으로 더 오를 거냐 그거는 제가 에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게 해결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어차피 6개월 3개월 있으면 유럽 독일 유럽 그다음에 미국 소비를 많이 하는 쪽에서 CPI로 다 찍힐 건데 네. 잠깐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CPI하고 이 엑스포트 프라이스를 보시면 이런 네.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1970년대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70년대 상황 경제 좋았습니다. 전쟁 끝나고 경제 좋았고 달러 법정화폐 관련돼서 근본 이제 폐지되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죠. WTI 네. 반대 방향으로 유가가 움직이는 원유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달러가 풀려나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달러가 많이 풀렸죠. 그 다음에 실업률 좋았습니다. 네. 수요 좋았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오일 쇼크가 두 번 나오니까 이거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고 결국 달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 PPI는 이렇게 지금 치솟았습니다. 물론 뭐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네. 인플레이션의 이 두 가지 타격 경로라고 하는 거 하나는 금융을 타격할 거다라고 하는 거 뭐 결국적으로 가서 일드커브 인버전을 만들 거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타격해서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라든가 GDP라든가 하는 거에 문제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여기 아까 보신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이 100원을 내는 거에 대해서 왜 20배 주다가 40배 주다가 이제 50배를 줘도 싸다 앞으로 갈 게 이거밖에 없다 티나다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보여드리는 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네모들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13% 이상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거든요. M2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닷컴 버블 때 보면 이게 M2 증가율이 보시면 4%, 6%, 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고요. 여기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도 증가율이 지금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4%, 10%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차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3% 수준인데 보시면 여기 뭐 닷컴 버블 오고 여기 버블 여기보다도 지금 높은 수준인 거죠. 그 전에 이렇게 올려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7, 80년대 달러가 풀리는 상황하고 네.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거를 보고 제롬 파월이 이거 돈이 너무 풀렸는데 돈을 좀 조여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가차 없이 유동성을 회수할 건데 그렇게 되면 멀티플이 비행기의 고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멀티플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 루트가 될 거고 네. 그러면
CPI 원인이 M2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CPI 이렇게 치솟았는데 M2가 이렇게 줄었는데 M2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깍으로 내려하면서 평균적으로 3-4% 정도의 M2 증가율까지 더 내려버릴 왼쪽이 지금 M2 증가율이고요 오른쪽이 CPI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뭐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M2는 예. 이제 전체 풀린 돈.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쉽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예, CPI는 소비자 물가. 네. 그러니까 M2라고 하는 건 그 뭐 그냥 이렇게 내가 맘만 먹으면 당장 은행 가가지고 적금도 깨고 네. 그냥 네. 가가지고 언제든 갔다가 내가 급하면 갖다 쓸 수 있는 돈 예.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주식 투자라고는 M2하고 코릴레이션이 없고 M3 쪽으로 가야 코릴레이션이 더 많을 텐데 M3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후행적이기 네. 때문에. M2를 가지고 측정하면서 전문가들은 M2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니까 M2를 쓰는 건데 네. 주식시장에 잡히는 돈들은 M3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8월 작년 8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주가 좀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리바운드를 네. 했어요. 오히려 전고점 근처까지 튀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9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은행장들을 소집했죠. 너무 이거 풀린 거 아니야? 대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전화가 저도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네. 원금을 갚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자를 2% 내든 거 2.5% 내라 3% 내라 하는 건 다른 걸 줄여서 이자 15만 원 내든 거 20만 원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 이게 목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산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상황은 이 M2를 쪼이는데 혹시 만약에 그린스펜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유동성이 많이 안 풀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3-4%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자율을 올려서 캄다운 시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상황이 되는데 야 이거 대체 안 되겠다 통화 자체를 줄여버리자라고 하면서 QT하면서 비금리적인 규제가 딱 들어와서 목줄을 딱 잡기 시작하면 네. 돈을 갚아야 되는 원금을 네. 그러면 자산을 덤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고 내가 못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거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시장을 조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선수들 입장에서 스마트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유동성 안 되겠다 돈 빼라 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데다가 주식을 다 지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직면할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유동성 축소 멀티플이 하향되는 추세 망한다가 아니라 망하려고 하면 비행기가 거꾸로 베켜야 돼요. 머리가 기수가 앞으로 이렇게 거꾸로져야죠. 이게 네네. 크래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든가 하이힐드 채권들이 슈팅 나온다든가 전쟁 일어난다든가 이거는 거꾸로 베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고도를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유동성 축소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스펙이라든가 IPO 같은 주식들은 이미 절단 났습니다. 그냥 유동성 M2가 줄어드니까 유동성의 빛을 보던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여기 연한 색으로 그려진 게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 지수는 보면 IPO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 우리 저 돈나무 언니나 이런 사람들의 차트들을 보면 네. 리바운드를 하긴 했지만 이익은 안 나면서 10년 보고 투자 될 수 있죠. 10년 후에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던질 거냐라고 보았을 때 선수들은 이익 안 나는 거 먼저 던지고 다시 바닥에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지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 저 말씀이 맞으려면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뭐 한참 뭐 6, 7월 뭐 이때쯤부터 이른바 QT 얘기가 나오고 그랬으면 이제 야 돈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락하면 맞는데 네. 저 때는 사실 뭐 그냥 금리 인상 정도 이제 아마 내후년 뭐 이 정도 이제 막 얘기 나올 때잖아요. 네. 테이퍼링 얘기 정도 아마 나왔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미 돈 줄 거를 생각했다는 건 조금 이게 안 맞는 얘기는 아닌가. 그 부장님 말씀은 네. 아까도 이제 그 미리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 실업률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전에 비해서 실업률이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정도면 먼저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제 급하게 됐고 사실 연준은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결국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제대로 땡기려면
솔직히 좀 더 강한 긴축을 해야만이 가능할 거고 네. 그걸 시장이 견디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결국 인플레이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공급 측면보다는 유동성이 더 문제였고 네. 근데 이 유동성을 걷어들인 시점을 연준이 놓쳤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유동성을 빨아들인 국면이 나올 거고 네.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대한 잣대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네. 요거를 그 시장이 반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 겁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시장 실패,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거다라고 믿었던 시장 실패, 가격 기능이 시장이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해서 정부나 페드가 개입했는데 시장 실패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이제 정책 실패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책 실패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상황 올까봐 걱정도 있지만 손 잘못 썼다가 또 굉장히 큰 우려 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예를 들어 금리를 뭐 1~2% 올리는 게 미국 정부가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혹은 뭐 돈을 줄이는 과정에서 정말 큰 피해를 입는 건 어쩌면 뭐 집 한 채 혹은 뭐 주식으로 얼마씩 갖고 있는 그 아주 소수의 그 부자들 말고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잘못 이거 썼다가 그 독박을 이제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쉽게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게 저 같은 무한 긍정론자들의 기대인데 그렇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그래서 뒤에 PPT에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물 경로를 통해 갖고 GDP에 대한 추정치 물론 뭐 이게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으니까 주정치를 까인 거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1차는 멀티플이 축소가 되겠지만 2차는 GDP에 대해서 누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 그러니까 돈이 그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2차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보면 툭툭툭툭툭 하다가 그냥 한 바퀴 툭 떨어진 거죠. 그다음부터 앞으로 내려갈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락의 마지막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실물 경제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ISM 제조업 지표 이제 많이 봐야 된다. 저는 이것만 계속 볼 건데 소비하고 ISM 제조업 지표만 보면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가 보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재고 자산은 많이 쌓이는데 신규 주문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ISM도 어느 순간 되면은 밑으로 쭉 빠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 때문에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실물 경제가 조금 다운턴이 되니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정책 믹스를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그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미리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좀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이게 지금 일드커브 인버전 이것도 실물경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는 일드커브 인버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60bp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요게 지금 뭐 언론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요 두 분이 좀 다른 분 같잖아요. 오른쪽 분이 예 레스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부의장 후보로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네. 왼쪽하고 좀 얼굴이 달라 보이시잖아요. 아 저는 오른. 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위산이 영유하신 분이시네요. 위산이 영유하신. 세러블룸 레스킨. 예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왼쪽 사진에다가 꽃갈 모자 하나 씌우고 손톱을 검은색 매니큐어로 치르면.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자 그럼 이 사진을 보면 왼쪽은 월스트리트에서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오른쪽은 굉장히 미인인데 왼쪽에서 보면 약간 좀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외모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외모가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을 똑같은 분을 사진을 찍어도 다르게 보이죠. 네, 네. 사진을 찍어도 요 각도에서 요렇게 찍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미인을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레스킨을 가지고 저가 됐을 때 이런 거죠. 버핏 레이시오가 이건데 버핏 레이시오는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야
돈이 많이 풀리고 부자 나라가 되고 뭐 갈 데가 돈이 없으니까 뭐 비율이 높아지는 거 맞아. 이게 아니라 요거는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상원의원들이나 하원의원들에서 봤을 때 이 버핏 레이쇼를 갖다 들이대면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월스트리트 이놈들 이거 아. 돈 갖고 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금융이 이렇게 너무 심하네 이놈들. 예, 해석을 네.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보면 레버리지가 얼마나 됐느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뭐 09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봤을 때 최근에 보면 2020년대 이후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돈 풀어줬더니 시설 투자하고 고용 늘리고 하는 뭐 그런 걸 떠나서 돈 장난 너무 많이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봐버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인플레는 이렇게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오르거든요. 그게 실질 임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건데 네. 임금 상승률에서 인플레이율을 빼주면 이제 실질 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워런 상원 의원이 제롬 파월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당신은 미국 금융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킨 의원인데 만약에 그런 분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9월달 지금 차트를 종합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보시면 금리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썩 저거 한 건 아니고 저거 한데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슬금슬금슬금 하면서 장이 계속 좋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모멘텀이나 뉴스가 터지면 15% 20% 갈 것도 네. 3% 오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통화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버리면 GDP 대비해서 통화가 너무 빨리 풀렸으니까 통화 다 회수해버려 라고 하면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소 등에 금리를 올리면서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꽂기 시작, 급소에다 꽂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와서 멋있게 옷깃을 며미고 등판할 준비가 딱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3월부터 들어와서 소를 힘을 빼면서 등에다 칼을 꽂기 시작할 거고 네. 여기 이제 제롬 파월입니다. 이제 아, 이 소, 이 호랑이는 아, 야는 애완견이야, 애완이야, 애완용 고양이야. 야, 얼마 친한데 그러면서 혀로 핥아주고 가르마도 타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호랑이하고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어떤 환경에 직면하겠는가라고 네. 하는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이렇게 훔치려고 막 삽질을 하는 삽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우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파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그 베테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막 그 환각 파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총을 빵 쏘니까 이게 폭죽 소리인 줄 알고 더 좋아하지. 더 좋아하고 막 우와 하고 잠깐 저기다 하면서 결국에는 코드 잭을 뽑아버리면서 아. 세팅이 되는 상황인데 이 유동성 파티라고 하는 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얼음을 어느 얼음으로 건너뛰어서 살아야만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어떤 결정을 할 그런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제 기본적인 생각은 현금을 좀 갖고 가시면서 네. 너무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혹시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리얼 일드, 리얼 디비덴드 일드가 까꾸러졌는데 왜 거기다가 장기 투자를 여기서 지금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 충분히 더 빠지고 충분히 더 내려갔을 때 배당 충분히 주고 네.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 10년, 20년 보고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성장주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뭐 AI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그중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찐이다. 이놈 이 주식만 붙들고 있으면 테슬라처럼 100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라낼 수만 있다면 해도 되지만 그리고 돈이 계속 생기니까 한번 태우고 반토막 나면 또 태우고 반토막 나면 또 태우고 나 버틸 거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뭉칫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거라고 하면 선택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얼음 어떤 얼음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면서 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요게 제가 실제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하락이 훨씬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네. 그 진행되는 시기의 가장 큰 초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게 이제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서 이 유동성을
빨아들일 시기를 이미 놓친 부분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빨아들이는 국면에서 주식은 더 많이 빠질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뭐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여기서보다 훨씬 더 이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해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갔다 낭패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강 부장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네. 예. 네. 그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제 훨씬 더 매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나올 것 같고 시장도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다 추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뭐 점을 찍어갖고 뭐 본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데이터들을 보면서 추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때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좀 충분히 돈을 태우는 게 맞지. 네. 지금 만약에 반등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더 빠졌다면 지난번에 오고 나서 확 빠지거나 20% 빠졌는데 네. 반등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네. 10%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반제적격이라고 살수대첩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 네. 강을 건너왔다가 도망해서 강을 건너갈 때 반쯤 건너갔을 때 거기 때부터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반제적격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저보다 잘 표현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일드커브 인버전 나오느냐 봐야 된다. ISM 제조업 지표 어떤 실물경제에 있어서 까이느냐 안 까이느냐 봐야 된다. 컨슈머 센티멘트가 지금 센티멘트가 부러지고 있는데 이게 소비로서 안 부러지는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멀티플이 평년적으로 봤을 때 15배에서 17배 되는데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이일드 채권까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에서 7% 8% 지금은 채권 시장을 보면 얘들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고장난 밸브처럼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리스크가 생기면 채권 시장이 바바바박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20% 빠질 때 하이일드 채권 시장 멀쩡했거든요. 채권 시장 전혀 문제없이 주식시장만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제롬 파월이 3월 지금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달을 넘겨서 2월 지나고 나 3월달에 할 건데 3월달에 급한 마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만약에 레스킨까지 15일날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5개 그 정부 기관이죠. 금융과 관련된 5개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 말은 금융위원장 정도 되는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네. 이거 폴 볼커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폴 네, 볼커의 네.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볼커룰을 만들고, 도드 프랭크법을 만들고, 월스트리트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할 때, 그 실물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월스트리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빠꼼히 다 들여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딱 앉자마자 월스트리트는 납작 엎드리면서, 리스크에 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되나 안 되나 15일 2월 15일 이후까지 보수적으로 보고 되면 조금 더 빠지면 보고 안 그러고 안 되면 어떤 그분 부분에서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제가 듣던 뷰 중에서 가장 약한 뷰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뷰. 예, 예. 네. 다크 뷰. 아... 저희한테 오늘 소개해 주셨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오늘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고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네.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네. 좀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